반포 아파트를 빙 둘러 한강으로 흐르는 반포천 따라서 숲이 우거진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길목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동상, 수필가 피천덕입니다. 97의 세상을 뜨기까지 구반포 아파트에 살며 주옥 같은 글을 남겼죠. 그의 집을 무시로 드나들며 안부를 여쭙고 대중탕에서 등을 밀어드렸던 사람이 샘터사의 김성구 대표입니다. 김 대표는 초등학생 때 아버지 김재순 전 국회의장을 따라서 세배를 간 이래 피천덕 선생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고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 정성을 기울여 월간 샘터는 기라성 같은 글쟁이들의 원고를 받아 실었습니다. 피천덕 선생을 비롯해 법정스님, 소설가 최인호, 이혜인 수녀, 장영희 교수가 단골 필자였죠. 장욱진, 천경자, 이종상 같은 대가들도 기꺼이 표지와 삽화를 그려줬습니다. 시인 박인화는 명시 목마와 숙녀에서 인생은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처음엔 산뜻하지만 곧 빛이 바래는 대중잡지의 표지같이 인생도 더덥다는 넋두리였죠. 하지만 한 권의 수필집처럼 책장에 꽂아두고 싶은 교양잡지도 있습니다. 월간 샘터가 그런 잡지의 대명사였습니다.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1970년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교양지로 창간해 한때는 50만 부까지 찍으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법정스님은 산방한담을 16년 동안 연재했고 최인호 씨는 일기장 같은 소설 가족을 무려 35년이나 써내려갔습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시인 강은교, 정호승, 소설가 김성옥, 윤우명, 그리고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이 이 샘터에서 일하며 글을 썼습니다. 명사들 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야기도 샘물처럼 차고 넘쳤죠. 이민간 교민, 파독광부와 간호사들도 삶의 애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샘터가 작고 소중한 행복 일깨우는 49년 동안의 속상임을 이제 곧 멈춘다고 합니다. 갈수록 책을 멀리하는 디지털 시대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마지막 홀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기휴관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폐간이나 다름없습니다. 휴대폰에 익숙한 요즘 세대는 아닐지라도 오랜 친구를 잃듯 아쉽고 허전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의 갈증을 축여주던 샘물이 언제든 다시 흐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0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샘터 마르다였습니다.